안녕하세요. 모델 안아름 모델 윤정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안아름의 뷰티 하우투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뷰알못에서 뷰티를 잘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한 개 한 개씩 공개해 볼게요. 립 하나로 완성되는 걸크러쉬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립 컬러에 따라서 어떤 룩이 다양하게 보여지는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재 씨, 좀 다른 뷰티 튜토리얼 좀 많이 보고 오셨나요?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사실 공부를 엄청 해요. 영상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립 배경 가리고 이 색만 봐라. 굉장히 기특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오다니. 일단 이걸 말아보겠습니다. 왜 몇 가닥 안 달려있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야! 너 왜 그래? 그렇게는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안 해요? 극소량을 해서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여기 이렇게 닦아내면서 하도록 해. 톡톡톡톡톡 살짝. 저는 피부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뭘 발라도 많이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자. 펄 없는 아이섀도우로 음영만 주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저도 평소에 손으로 바르는데 브라운 톤으로 베이스를 까는 거지. 정재는 남자니까 음영만 한번 줘봐야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모든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뷰러를 들어보세요. 뷰러요? 시선을 좀 아래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 눈을 좀 아래로 또 아래. 어, 좋아, 좋아, 좋아. 잘근잘근. 너도 입 벌어지네. 누구나 입이 벌어지는 건가 봐, 남자든 여자든. 그럼 저희가 아이 메이크업까지 끝내고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 립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근데 케이스가 되게 예뻐요. 케이스부터 벌써 마음을 사로잡는. 그럼 정재 씨, 우리 이제 발색을 해봅시다. 원 퍼펙트 레드로. 이거는 어떤 웜톤이든 쿨톤이든 발라도 생기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코랄 페스타. 이것도 컬러가 굉장히 예쁜데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색깔이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서 정말 누가 발라도 예쁠 것 같은 컬러네요. 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컬러. 거의 내추럴 메이크업 하고 다닐 때도 데일리로 이걸 많이 바르고 다녀요. 컬러 4개가 다 너무 예뻐요. 정재가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랑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 하나를 발라볼게요. 완전 밀착력이 엄청 좋아. 어떤 것 같아? 너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를 바르니? 이제 뭔가 누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기 1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랄 페스타를 발라볼 건데 원래 이런 컬러들은 한 세네 번은 계속 쭉 발라야지 컬러가 나오는데 이건 한 번만 발라도 컬러가 되게 선명한 것 같아. 네, 여기까지 저의 립 하나로 완성할 수 있는 걸크러쉬 메이크업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 오늘 누나한테 처음인가 이게? 좋은 거였어요. 뭔가 입술을 보니까 입술이 너무 이쁘니까 입술만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뷰티 팁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네, 이로써 정재와 아름의 뷰티 시크릿은 여기서 끝이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